여보세요? 그래. 여보세요? 재수 씨 뭐 하냐? 야, 너네 재수 씨는 뭐 하냐? 보고 안 했냐, 너한테? 얘기 좀 합시다. 그러지 말고, 자꾸 그. 30억 얘기하지 마. 하지 말고. 야, 임마. 나 돈 많아. 내가 마음에 들어는 1조야, 임마. 돈을 탐해? 뭐? 왜 동생 돈을 탐하냐고. 탐? 기도 안 잔다. 무슨 돈을 달래요? 10억 내라고 그래. 야, 주정구나. 그렇게 돈이 아깝냐. 너 돈 있잖아. 100억 줘도 안 받는다. 그런 소리 하지 말고. 우리가 언제 돈 달라고 했냐고 좀 얘기해봐. 왜 10억을 형님한테. 누가 그랬어, 그 얘기? 에? 누가 그랬어? 아침에 그랬잖아. 누가? 아침에 우리가 돈 달라고 그랬대. 녹음해놨어, 형님. 그래, 녹음해라. 나는 너 돈 필요 없어. 나 잘 먹고 잘 살아. 어, 얘기 좀 하자니까? 얘기할 필요 없어. 너 혼자 시부리라. 뭐 시부려, 형님은 아침에 다 얘기해놓고. 아까도 10억을 줘야 될 이유를 열심히 얘기하더구만. 나도. 계속 시부리라. 담배 피고 있으니까. 너 때문에 담배 피고 있어. 에이, 형님은. 아이, 담배 피는 걸 남 탓하면 어떡해. 너 임마, 날 약올레가 죽일라 그러지? 이 저질 쓰레기야. 잘못된 정보로 계속 약을 올린다. 여보세요? 너 갖고 있는 정보는 하나도 쓸데있는 게 없어. 내가 여직원을 팼다고? 참. 내가 있잖아요. 너 있잖아. 우리 직원한테 한번 확인해봤어? 너 복권 맞아 이 자식아? 그냥 다 와서 막 그 권질러 오르니까 내가 그렇게 해. 권질러? 어떤 놈이? 이 매정이가? 내 파출소장 모가지 날릴 거다. 너한테 권질렀다고? 그 형님. 여보세요? 거래처에서 그 여자가 빵을 사갖고 갔단다. 팬티 입고. 너 그래서 그 거래처 사장이 그 여자 한번 넘어뜨리고 싶다 그러더라. 그 여자가 내한테 와서 날 꼬시러 온 건 모르지 너가. 성추행 만들라고. 그 얘기 한번 해봐. 그 뭔 소리야 그건 또. 뭐? 그 뭔 소리야. 난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. 그 여자가 나를 꼬시러 우리 회사에 침입했다고. 그 여자? 그 여자가 그 뺨 맞은 여자가? 뺨 안 맞았어, 임마. 자식이. 내가 이렇게 때렸어? 나가라고 밀어냈다니까. 너 조서 봐, 조서. 너 파출소가 조서 봐. 법관이잖아. 나 본 일 없어. 그리고. 보지도 않은 게. 보지도 않은 걸 왜 씹으려? 아니, 무슨 근거로? 꼬셨다고? 뭐? 형님은 꼬셨다고? 날 꼬셨다고. 그러다 안 되니까 해약한 거 아니야. 3월 달에 임마 내한테 뭐라 그러잖아? 저는요. 3월달 결산 못해요. 해고해달라는 거지. 그럼 내가 성질에 해고야 이러면 해고비 받으라고 그러는 건데 너 그것도 모르냐? 너 진짜 인권변호사가 시설관리공단을 마구 발령내면서 되게 노동자 편 드는구나. 유동규가 좋아가지고 시설관리 애들은 막 발령내잖아. 고소하고 뭘 어떻게 해가지고 유동규가 부시자이라며 민영화에서 돈 먹는다며. 그리고 정진사의 말지 출신이라며. 아, 형님, 그, 옆으로 센 건 좋고. 여, 야, 정진사가 말지 출신이라며? 조유식이 알라딘 사장인데 간첩이다? 말지 출신이다? 너 있지? 그래서 다니라 했냐? 간첩들하고? 내가 경고해 주지. 성남에서, 요번에 한 100명 정도 간첩 잡았는데 성남에서 50명 잡아간다? 야, 알았어. 대검에서 그렇게 나왔다? 근데 그 여자가 형님을 꼬셔서 뭘 하려고 했다고? 성추행으로 해갖고 돈 받아가려고 그랬다? 뭘 해가지고? 나한테 팬티를 보이고 유방을 보이면서 꼬셨다. 거래처 사장도 꼬셨다. 안 넘어갔지? 그래 내가 복수한 거다 내한테. 유방을 돌리고 뭐 팬티를 돌려? 무슨 말이야? 그 나쁜 여자네. 넌 나쁜 여자 좋아하잖아. 아니 그 여자는 그 여자가 형님한테 팬티 벗고 팬티 벗고 아이고 팬티가 보이도록 짧게 옷을 입고 가슴이 보이도록 앞으로 휘고 그랬다. 내 형님을 꼬셨어? 꼬셨다고 그러더라 직원이. 내가 눈알 깜짝 안 하지. 그래서 때렸구나. 그래서 때려? 야 진짜 너 법관 맞냐? 야 너 진짜 판사 될 자격은 있었냐? 너 웃음이 나온다. 너 내한테 뭐라 그랬어? 형님 저 검사를 하려니까요 싫고요 저 변호사 하랍니다. 그래 잘했어. 내가 하나 물어보자.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판사한다 그러면 집안에 영광을 났다고 안 받았겠냐? 근데 판검사 인용민이라고?
여보세요? 그 얘기 뭐야? 어? 실력이 부족해서 못했다 그 얘기지? 그게 아니야. 너 거짓말했어. 뭐라고? 판사에 판자도 안 나왔어. 너 연수원 몇 등이냐? 블로그에서. 아, 실력이 안 돼서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야. 너 몇 등이야? 내가 응? 확인해볼게. 124등이냐? 기밀이지. 그래. 너 기밀이지. 그러니까 막 판검, 판사 된다고 깝죽거리는 거지. 대단한 것처럼. 야, 경상도 아버지가 판사를 한다는데, 경상도 식구가 판사를 한다는데 반대하냐? 너는 논리학을 안 배웠지, 대학에서. 너 1+1이 뭐냐? 거짓말 쳤다고 이렇게 얘기했구나. 뭐라고? 실력도 안 되는 놈이 사실은 실력이 안 돼서 변호사 했으면서. 넌 엄마를 쏘겠다며. 너 엄마를 쏘겠다며, 이 나쁜 놈아. 그건 네 생각이고. 뭐? 블로그에서 있어 임마. 공개해줄까? 너 블로그에서 빨리 삭제해라. 아, 해. 니가 고발해. 빙신아. 등신아? 그래. 니 빙신이지. 아이고, 멍청하네. 너 근데 이런 자료 다 남기면 공인만 손해다. 아, 괜찮아. 그래. 막까지. 내가 내일 가서 기자들한테 너 저번에 협박한 거 엄마 앞에서 협박 안 했다는 공개할게. 그거 뭐라 그랬냐 너가? LIC. 댓글 쓰고 자빠졌네 그랬지. 너 성남일보에 내가 댓글 쓴 줄 알지? 어, 실컷 쓰세요. 야이거 김태산 씨, 니 나한테 형이라고 형 안 한다며, 동생 안 한다며. 어? 인형권자며. 어떻게 다 틀릴까? 인형권자 관계 몇 번이세요? 아무도 없어요. 주변에 누가 있길래 정부가 다 이게. 아, 수없이 인연을 끊자면서요. 그러면서도 맨날 의자 쓸 때마다 친형, 친동생 이름 쓰시잖아요. 내가 오늘 저기 재수 씨가 불쌍해서 울어서 내 글 안 쓰기로 했고. 재수 씨가 불쌍해서 울어서 이렇게 봐주시기로 하셨어요? 야, 임마. 우리 집사람이 말려서 안 하기로 한 거야. 아, 임마. 개새끼, 십새끼, 족같은 새끼 하면서. 에라이 씨발라마. 저는 이렇게 동생한테 형 대접 받고 싶지요. 너 혼자 집 씨부려라. 귀찮다. 나이 야, 녹음이 되놨으니 계속 씨부려라. 녹음이 되나 계속 씨부려. 말 같지 않은 새끼하고 얘기 안 한다. 이 알콜 좋은 것도야. 얘기 좀 하자니까요. 안 해. 응? 너 임마 혼자 얘기해. 또 어디서 숨으시네. 여보세요? 혼자 얘기해. 녹음기에다가. 형님, 얘기 좀 하자니까요. 얘기하는 태도가 뭐냐? 그래서 진료를 받으셔야 돼요. 그래, 보건소장이 다 손드니까 네가 직접 공격하는구나. 이영선이가 쫄았더라. 구성수가 쫄았더라. 전화받으니까 띠끊더라. 형님, 내가 형님을 기억하는 건요. 옛날에 사당동에 한라건설 계실 때요. 한라가잖아. 현대건설이다. 현대건설이지. 넌 정보가 되돌아 되게 기억력이 하나도 없구나. 내 형님 그 자취 한 잔 놀러 한번 간 적 있거든. 자취 한 적 없어. 이 바보야. 자취 한 적 없어. 내가 형님한테 9번 타고 출퇴근했어. 넌 정보가 그게 뭐냐? 그 김치 있잖아. 김치. 그 야. 소설 쓰지 말고 자취한 적 없어. 9번 타고 다녔어. 그러시구나. 뭐 그러시구나야? 자취한 가지가 내가 철공소에서 자취했다. 철공소에서. 마가린 비빔 먹었다 그만뒀다. 내 글 안 읽어봤냐? 자서전 쓰시면서 나한테 도움받아서 인생이 바뀐 건 왜 안 쓰십니까? 내가 고맙다고 써놨다. 봐, 잘 봐라. 어디다가? 블로그에 이재선의 살아온 얘기 봐라. 넌 본 게 뭐 있냐? 그리고 시민운동 하셨다는데 무슨 시민운동 하셨어? 넌 뭐 했냐? 아니 나 얘기하지 말고 형님 뭐 시민운동에 헌신했다며. 내가 아까 봤어. 너가 임마 감사로 불렀잖냐 성남시민모임에? 감독해달라고? 그래서 내가 감독하고 있다 요새도. 시민운동 하고 있잖아 혼자서 임마. 너희들처럼 돈 모아갖고 같이 술 처먹고 해야 시민운동이냐? 양아치야. 하지 말고 형님은 뭔 시민운동을 했어? 성남시 엄청 바꿔놨지 내가. 넌 몰라. 너 파크뷰 할 때 정보가 뭐 있었냐? 내 거 아니냐? 쓸데없어 하지 말고 뭔 시민운동을 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. 넌 뭐 했냐? 생떼 쓰는 시민운동 했냐? 그래갖고 시민운동 하던 놈이 새마을 회장을 네가 바꾸냐?
아니 남 얘기하지 마. 그래갖고 자유총연맹에 돈도 안 줘가지고 정식 직원이 잘리냐? 뭔 시민운동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. 나 기억이 없어서. 궁금하지 마. 내가 한 걸 궁금해하지 마. 넌 아는 게 하나도 없어. 아니 너 사당동에서 내가 자취했다며 이 또라이 새끼야. 아무도 기억 못하는 무슨 시민운동을 했다고 뭐 어디서. 너만 기억 못해. 다 해. 뭐 했는데? 너네 비서실만 못해. 신건수가야 주사파지? 에이 쓸데없는 소리야. 신건수 주사파지? 김미 주사파지? 이석기? 이석기 너 대변인이지? 야 이 새끼야 성추행범을 대변하나? 유동규 음대 나와가지고 어 건축사물 삐끼하다가 리모델링 한 놈이 무슨 본부장이냐? 너 사람 좀 잘 써라. 정진상이 말질 출신이라며? 공부하다고요. 뭐? 무슨 시민운동인지 공부하다니까. 나 야 너 같은 놈한테 답 안 해. 야 이상호는 뭐하는 놈이야? 전과 11범이지? 너 정동영 찌끄레기지? 그래갖고 여보 정세균한테 붙었지? 세균 치우냐? 손학규한테 붙었지?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무식한 소리야. 고소해라. 너 고소 좋아하잖아. 해봐. 난 너한테 할게 수백 가지다. 아니 뭐 할 거야. 그리고 당신이 나한테 고소했잖아. 얘기한 거다. 야 너는 성남시청에서 돈 다 되지만 나는 고소 비용이 필요해서 10억이 필요하다. 고소에는 돈이 안 들어요. 졸라 많이 들어. 민사한다. 야 임마 민사의 새끼야. 인지대부터 이 병신 또라이 변호사야. 내가 100억 청구하면 얼마 드냐? 퀴즈. 나 왜 이렇게 욕을 막 하세요? 야 이 새끼야 내가 100억을 소리배서 청구하면 인지대 얼마 드냐? 계산 빨리 해. 너 수학 안 되지? 지금 봤어? 뭐? 맨날 욕이야 욕이. 난 욕이 붙었어. 도어리다 자식아. 아니 형님 그 내가 그 진짜 궁금한 게 뭐? 내가 형님 대접 안 하는 게 섭섭하지? 필요 없어, 새끼야. 애미고, 뭐 형님이고, 누님이고, 야, 십새끼, 개새끼, 족 같은 새끼. 넌 애미라 그러는구나? 형님한테는 내가 왜 형님 대접을 해야 되지? 너 어머니를 애미라 그러는구나? 아버지를 애비라 그러지, 너는 새끼야. 응. 그러면서 효도한다고? 왜 어머니 불사하시는 거 알았어? 너 오라고, 새끼야. 왜? 너 오라고 쇼했다. 하고 어머니 다니는 교회까지 불사신다 그랬어. 그래 너 오라고 새끼야. 어, 왜 그랬냐고. 네가 이마 협박했다고 가짜로 얘기하잖아 너. 야 새끼야 그날 거짓말 얼마나 했냐 너. 너 마누라한테 뭐라 그랬어? 백종선이 시켰다며. 예. 너 이마 협박 사주야. 어? 뭐 불사지를 죽이겠다 이딴 소리를 왜 했는데? 내 마음이야. 내 마음이야? 너 안 왔잖아. 너 오라고. 너 오라고 협박한 거다. 어떻게 지 애미한테 80이 넘은 놈? 넌 애미라고 부르는구나? 시발년 이런 소리야. 이 애미 애비도 모르는 새끼야. 너 아버지는 얼마나 썼냐? 뭐? 블로그에다가 법대 가는 걸 반대해가지고 나중에 아버지가 친구하고 법대 간 게 잘 됐다니까 너가 뭐라고 그랬어? 웃었지 너가? 한심하다고? 그게 내가 아버지 욕했다 그거야? 그게 블로그에 있어. 너 블로그에. 뭐 있어. 사실이었거든. 그걸 왜 올려? 사실에도 올리냐? 넌 보니까 어머니는 영웅이고 아버지는 개새끼더라. 그러면서 내가 효도 얘기하냐 내한테. 당신이 개새끼고 어떻게 살아있는. 그래 내가 내 블로그에 받아놓고 이게 효도인지 아닌지 물어볼게 사람들한테. 됐지? 어머니한테 왜 씨발리는 소리 했어 근데? 한 적 없어. 엄마 불러와. 엄마 불러와. 증인 세워. 그 불사 지른다는 소리 왜 했어? 너 오라고 새끼야. 그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는 왜 불사지르는데? 너 내 집도 불사진 줄 알았다. 아 그건 당신 얘기고. 당신?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를 불사지는 걸 그래. 술 먹고 싶대. 왜? 나는 그건 아니라 술 처먹으면 하소연 들어주고 앉았어 이제 봤더니. 참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. 이거 재수씨한테 다 빌려줘야지. 문자를 보내주세요.